제가 그런 말 못하세요. 자, 미가 선지자, 이 사람 같이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 그리고 북쪽에는 아모스와 누가 있었어요?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남쪽 예레미야와 같이 활동했던 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스바냐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있다.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구별되어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닌 외국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있죠.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와 같은 요나 낮자 돌림에 누가 있어요? 나훔이 둘 다 다음에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또 있죠. 외국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한 오바댜가 있고, 이렇게 하면 푸른색깔은 외국 나라를 위해서 예언한 사람, 황색은 북이스라엘, 초록색은 남유다. 물론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모두가 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예언합니다. 굳이 꼭 이제 위치가 아모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근거지가 본거지가 있었고, 미가와 이사야는 남쪽에 있었다는 뿐이지. 내용들을 보면 메이저는 그쪽이지만 어쨌든 양쪽을 다 언급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구별은 사실은 한다는 것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머지 하나가 남는데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과 오바댜는 점선으로 나머지 이 12개의 소선지서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자기가 언제 누구 때 자기가 활동했다는 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과 오바댜는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전기설이다, 중기설이다, 그 다음에 말라기 이후에 오바댜가 써졌다, 요엘이 써졌다 이야기들이 궁금한데, 저는 일단은 제일 앞쪽에 갖고 놓고 전기설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이 너무 내려오죠 지금 선지서를 바라볼 때 중요한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있는데, 한 부부가 있는데 저녁에 들어서 잘 시간이 되어서 대화를 나눕니다. 남편이 아내 이야기합니다. 오늘 활동은 집안일하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았지, 피곤하지. 또 애들이 뭐 애를 부리고 서 뒤치다 그냥 상당히 피곤하겠네. 또 내일 아침에 또 이쪽에나 도시락 싸야 될 텐데 빨리 불 끄고 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이 있고, 또 한 부부는 불 끄고 자자. 나오는 두 부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가 어느 사람이 명확합니까? 뒤에 사람이 명확하죠. 왜? 정답이죠. 아니, 앞사람이 한참 많은 이야기죠. 결론은 뭐예요? 이거는 불 끄고 자자는 이야기. 불 끄고 자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죠? 뒷사람은 아주 클리어하게 그냥 사실 핵심만 딱 전달하잖아요. 클리어하게 불 끄고 자자. 이거는 끝날 얘기를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웃으시는 분들하고 계신 분인데 두 분을 딱 나눠주네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이거예요. 후자로 말씀하시나 전자로 말씀하시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 끄고 자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선지서들에 관해서만큼은 한참 이야기를 하시고 아주 자상한 화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자, 이것이 이제 문제야. 이러다 보니까 오바댜,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아, 미가, 나훔이 일다 오는 그 내용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저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죄지어서 징벌받고 회개하면 복준다. 죄지어서 징벌할 테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면 복준다. 똑같은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복잡한 12선지에서 왜 다 읽냐?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만 골라서 읽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지. 죄짓지 말고 죄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와 함께 12선지 중에서 가장 간단한 한 장밖에 없는 오바댜를 열심히 읽어서 마스터하는 소선지에서 마스터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면은, 왜? 모든 선지에서 그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다 담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선지도 있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오바댜를 봅니다. 먼저 오바댜는 왜 중기설 후기설 나오냐면 기록은 언제 기록했는지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보시면 오바댜가 언제 기록되었다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아달랴 시절에 했다라고 하는데 이 오바댜의 내용을 보면 네 형제의 나라 에돔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에돔은 뭐예요? 이스라엘 형제 나라죠.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네 형제를 네가 막 핍박을 했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자, 오바댜를 펴보세요. 빨리. 지금도 펴야 됩니다. 오바댜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초반부에 막 핍박했다라고 나오면서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이 아랍의 사위
여호람 시대 때 에돔이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나서는 분명히 왕정이 혼란할 때 아주 강한 왕 여호사밧 죽자마자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합니다. 그전에 솔로몬 왕도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죽는 것을 틈타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대하 2장에 보면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때 아라비아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남편들과 아내들과 아이들과 전부 다 탈취 그런 거라고 강탈해간다. 핍박이 되고 아주 포악하게 행위를 했대요. 그 일들이 바로 언제였냐면 여호람 시대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바다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후반부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가 진멸당할 것이다. 진멸이 언제 당하냐면 아마시아 왕 때 에돔인이 진멸당합니다. 그렇죠? 아마시아 왕 때 이야기했어요. 열왕기하를 읽으시면 이제 이해하시죠? 북이스라엘에 멸망할 뻔한 왕을 살려주신 왕이 누구라고? 요아스 아니에요. 그죠? 요아스와 문간 이벤트 성신이 있었던 왕이 바로 아마시아예요. 아마시아의 에돔인을 정거라고 해서 뭘 합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뭘 하자 그래? 야 요아스 한번 나와봐. 맞자 그자 대면하자 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래 대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주 뭐 그냥 박살이 나죠. 그때 바로 이 아마시아가 에돔인을 산에 있는 모든 에돔인을 진멸한다고 하는 기사가 열왕기하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에돔이 형제를 핍박하고 진멸당하는 사이에 오바다가 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전기설에 맞다고 보고 요거는 일반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나 조금 더 보시면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앞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경을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오바다를 봅니다. 오바다는 한 명밖에 없죠. 그냥 하루에 다 입을 수 있는 분량이죠. 한 장인데도 뭐 10편, 100편, 100편 긴 것도 아니고 20편쯤 나가는데요. 자, 오바다 처음에 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쭉 빨리 속도로 읽지 마시고 눈으로 그냥 보고만 계세요. 에돔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죠. 에돔 심판에 대해서 네가 마음의 교만이 속였다. 다 죽이면 다야. 멸절되리라. 그리고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10장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뭐예요? 네 형제를 갖다가 네가 포악으로 멸절되리라. 괴롭혔기 때문에 멸절되리라. 그리고 형제가 재앙을 받는다. 형제가 재앙을 받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나서 이유에 오면 안 돼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이 말이 지금 오바다를 두어야 된다면 여기서 무슨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제의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방관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You should not 이렇게 나온다. 이미 일어난 형제와 여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 네 형제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힘들 때 네가 피난처가 되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 All nation 모든 만국이 내 행함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절 21절에는 구원받은 자들은 여호와께 속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1절에 모든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바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 오바다서를 보면 21절이지만 처음에는 뭐예요?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에돔이 멸망받는 것처럼 All nation들이 모든 나라들이 너희가 행한 대로 멸망을 받을 것이다. All nation들이 당신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포함합니까? 아니죠. 이 당신은 주로 도치도누가 들어와 암몬과 다른 나라들 주변에 있던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뭐예요? 모압과 애굽과 뭐예요? 구스 이런 나라들 주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었던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이 멸망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야곱에 대한 포악으로 멸절됐다. 너희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을 괴롭혔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괴롭히기도 했지만 아수르나 바벨론에 그러나 그 탈취라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했기 때문에 포악으로 너희가 멸절되리라 만국이 행한대로 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만국을 행한대로 멸한 것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도 이스라엘도 너희가 행한대로 하나님을 멸하는 행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심판을 받지 않고 벗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남는 자로서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했다 라는 구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심판에 대한 심판이 논리적으로 로지컬하게 설명되어 있죠.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 이유 모든 나라가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요 구원자들은 여호와께 속한다고 하는 심판의 하나의 프레임, 틀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모스 오바다를 볼 때에 그래서 심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바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는 심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심판이 이 틀을 가지고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다,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그래서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심판의 네 요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15절 16절에서 네가 행한 대로 만국을, 올 네이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에 다 적용하겠다. 이것을 뭐 샘플이죠. 그래서 이것은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때 이것을 적용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바댜를 심판의 모양이다.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제일 앞에 오바댜를 갖다 놓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들을 제가 한번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심판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심판의 모양에 동의하십니까? 수능에 갑니까? 옛날에 유대시대 때는 세 명이 동의해야 돼요. 초하루를 정할 때도 제사장이 세 명이 다니면서 맞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명이 동의 안 하면 안 갑니다. 자, 심판의 모양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다음 이번 주 읽으시면서 그리고 뭔지 숙제에 맞다 적어서 오세요. 숙제 안 하시려면 동의하시는 게 좋겠죠. 자, 심판의 모양은 오바댜를 지금 심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남는 자는 내가 구속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바댜를 통해서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요엘을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재앙 성경표 보세요. 요엘서 요엘서 호요와 해서 12성 중에 두 번째 나오죠.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 나옵니다. 요엘을 빨리 보세요. 3장이니까 보면 첫 번째 제1장에 재앙에 대한 예언, 메뚜기 재앙에 대한 메뚜기가 나와서 재앙을 입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엘에다 적어놓으세요. 이 메뚜기의 재앙은 아모스 7장에도 나옵니다. 아모스 7장에도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텐데 너희가 메뚜기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얘기 요엘에서 보면 메뚜기가 네 종류가 나오죠. 마지막에 황충까지 해서 너희가 줄기도 없애고 잎사귀도 없애고 뿌리까지 해서 완전히 다 알아먹겠다 하는 이 제약에 대한 징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이상이는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말이다. 여호와의 날이 고돌이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과 여호와의 날이 고돌 것이니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징조들에 나타나고 회개하는 복과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 뭐야? 열방의 심판과 나 여호와가 나 시온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라는 얘기합니다. 아까 똑같죠?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다 있죠?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이 불구고 자자일까? 요엘을 바라보면 재앙에 대한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나와요. 다른 재앙이 아니고 메뚜기에 대한 재앙이 나와요. 핵심은 요엘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아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구나. 최후의 심판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요엘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요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너희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구고 자자 말이다 이거죠. 요엘서에서의 불구고 자자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심판 날이 임박했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요엘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아, 네. 세 분이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앞으로. 다음에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빨리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있죠. 호요와 오요미에서 오바댜 다음에 요나서였습니다. 미가서 앞에. 요나서 4장에는 1장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이고 2장에는 뭐예요? 요나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바다 속에 물속에 빠져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정신이 멍멍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바닷물 속에 빠졌어요. 밤에 빠져서 바닷물 속으로 계속 내려가서 바닥에 닿았어요. 그때쯤 되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죠.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표현을 보세요. 표현을. 2장의 표현을 보면 정신이 몽롱하고 마지막 날에 숨이 내 목전에까지 차았으면 이제서야 하나님의 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회개. 그래서 이 2장의 제목이 보통 보면 요나의 기도라고 많이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렇지 맞습니다. 요나의 기도죠.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그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게 순종하게. 여러분 아무리 고래가 크다고 하지만 그 계속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것이 펜션도 아니고 불도 없고 등장불도 깜깜한 데다가
뭐 알라딘 시트가 있는 것도 아니라 그 위 속에 얼마나 끈적끈적하며 위산이 막 될 때가 냄새가 이 근처로 고기를 막 먹어가지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뱃속에 있는 고기를 내가 같이 먹을 수도 없고 그걸 그렇다는 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3일 동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죽기 직전인데 목숨을 감당한다 하는데 지금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러지는 요나의 회개라고 저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요나서 2장.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가서 니네 하기 너무 적국에 나를 괴롭히는 나라가 대충 흉내만 냅니다. 회개라 41일이 지나면 멸망할지도 몰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왕부터 시작해서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을 흘러듣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믿고서 뭐래요? 거룩함으로 전부 금식하다. 왕이 명령합니다.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할 것을 명령하는데 이 왕이 좀 과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양이나 소도 금식해라. 소가 양이 무슨 죄지었습니까? 왜 소가 양이 왜 금식을 해?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나는 별 상관없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금식 안 했다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그냥 왕이 심판해버리겠죠. 소나 양도 금식하러 왕판국에 사람인들 예배 없죠.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엄청난 회개. 일시의 민호의 전체가 그 큰 나라의 좀 아수르의 수도인 나라가 세계를 처럼처럼 굴리는 강국의 나라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요나의 흐지부지한 그냥 희미한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고서 그냥 나라 전체가 금식하는 회개를 이루어냅니다. 엄청난 종교 부흥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의 평양 뭐 부흥운동보다 어찌할게 그런 엄청난 부흥의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이 이러한 회개를 원하셨어요. 그죠? 계속 원하셨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하여금 뭐예요? 요나로 하여금 회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회개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범으로 보여주신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회개의 시범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회개를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반면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민도 아닌 니느웨조차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의 핀잔이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회개의 하나의 모형, 시범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요나스가. 그죠? 이 요나의 회개는 대단히 많은 이게 엄청난 부흥이에요. 구약에 일어난 3대 부흥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나에 의한 니느웨의 회개가 하나요. 그리고 에스라에 의한 이방 와이프들하고 아이들을 다 내쫓는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는 부흥운동. 그리고 또 하나의 부흥운동이 있죠.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에서 일어난 미스바의 부흥운동. 미스바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사통 8달 8방이 아니고 사통 8달 되는 종교지에 있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바알 우상 모든 것을 물리치는 종교 대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왕정을 시작하기 직전에 한번 그런 큰 종교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무언가의 테이크 액션을 하시기 전에 한 번은 시그널을 주십니다. 그래서 종교 부흥운동을 크게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3대 종교 부흥운동이라 하면 사무엘에 의한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미스바의 종교 부흥운동, 그 다음에 니느웨의 회개, 요나에 의한, 그리고 에스라에 의한 종교 부흥운동. 이렇게 세 개를 많이 뽑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서는 회개의 시범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두 분밖에 안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숫자가 싫죠? 자, 그래서 요나서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온 백성이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다음 요나 다음에 아모스를 봅니다. 아모스를 보면 9장, 상당히 길죠. 아까보다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드디어 이제 9장으로 오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과 근린국가들, 모압과 암몬에서 주변 나라들의 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아모스를 펴세요. 요아 바로 받은 요나서 바로 다음이죠.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요나서 바로 다음에 자, 1장에 보면 뭐야?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죄상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유다와 이스라엘과 모압의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3장 7절에서 선지서를 부르기 아까 봤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 내가 비밀을 보이지 않냐고 행동하지 않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3장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 전부 죄의 종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장에 경고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너희가 응답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 그것도 죄다.
경고에도 회개하려는 거 제가. 그리고 5장에서는 잘못된 예배와 공의, 여러분 예배를 잘못드리면 그것도 큰 죄예요. 공의를 저버린 죄.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왕들, 정치가들, 이런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그냥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을 압박하고 돈을 뺏고 이상, 그러한 일들. 저녁마다 밤에 잘 때마다 내일은 무슨 죄를 제가 고민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힘이 남아서 죄를 짓는 거라 하는 것처럼 아주 죄도 기획을 해서 이렇게 짓는 그 죄상에 대해서 아모스가 무려 9장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장에서 열방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분야를 하는데 이 아모스의 전체 9장을 바라볼 때 불구호 자자는 뭐겠습니까? 불구호 자자는 뭐예요? 9장에 있는 너희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앞에 보면 죄. 왜 다른 선지서에는 우상을 생겼으니까 멸망시킨다고 너희가 형제를 포악하겠으니까 멸망시킨다고 오바댜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한 명이 설명하신 줄 이를 무려 수십 가지가 되는 저는 지금 장에 제목만 쓰실 뿐인데 각 장별로 10가지 넘는 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잘못된 죄면 왜 이런 죄를 무슨 그 검사가 무슨 승부할 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낱낱이 모든 재산을 다 열거하고 계신가. 이것은 바로 뭐예요? 죄의 실상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짓고 있는 죄가 지금 무슨 종류의 죄인 줄 아느냐.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 내가 다 열거할 테니까 봐라. 이 죄를. 이 죄도 있고 저 죄도 있고 이 죄도 있고 저 죄도 있고 죄한 짓는 놈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보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왕은 왕대로 정치하는 사람 정치가대로 또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대로 에바를 속이고 뭘 속이고 뭘 속이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놈들 힘없는 놈을 이렇게 전부 다 모든 전나라 백성이 골고루 다양하게 모든 죄를 다 짓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는데 지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용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아모스의 메시지는 뭐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철저히 돌아보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이거 철저히 돌아보라. 하나도 죄를 빠뜨리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네, 숙제 안 해드리겠네요. 자,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를 봅니다. 호세아는 14장입니다. 제일 길죠? 소설 중에 호세아가 복잡합니다. 상당히 제일 어려운 소설인데 자, 1장 보세요. 방금 요나 앞에 있습니다. 요나 앞에. 앞으로 두 번 가시면 요나서 앞에.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렇게 한번 가져오고 자, 심판의 여정. 아들과 딸과 회복에 대한. 왜 심판의 여정이 1장 이렇게 됩니다. 네가 호세아가 네가 어떠한 여인과 아주 타락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예후의 피를, 너희에게 다시 예후의 피를 갚을 것이다. 아까 나보포도에서 예루살렘 예후가 아합의 자손을 죽였죠. 그런데 자기가 종교계획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후는 또 죽어라 하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예후는 자손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어요.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다음에 딸을 낳으면 뭐라고 하라? 네 딸의 이름을 로하마라고 하라. 이것은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야겠다. 긍휼이 없다.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딸을 낳으면 내가 로하마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마지막 아들 셋째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로함이라고 지어라.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요 심판의 여정이 첫 번째 예후의 피를 물으시고 죄를 물으시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냐겠다.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북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세상에서 흩어버려. 너희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여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2장에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로함아, 로암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 순서를 바꾸셔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 로암미에서 로를 떼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라고 딴 말씀을 안 하시고 로암미에서 로를 뗀 뭡니까? 암미. 너희가 다시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뭐합니까? 로브라마에서 로를 다시 뗍니다. 로함아, 너희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너희가 다시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2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에 다시 포로교회와 신앙회복에 대한 얘기, 4장에 멸하시는 이유, 5장에 무상신부에 대한 심판, 여호와를 힘쓰할 자라는 6장과 실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황금색의 책망, 무상숭배에 대한 책망, 그리고 타장마당에서 음행, 타장마당에서 곡식을 추수하자마자 타장마당에 삐는 바로 우상한테 가서 곡식을 갖다 받지 않은 이런 음행을 너희가 저지른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데 갑자기 10장에 다시 또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11장에 돌아오면 내 집에 머물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하나님을 지금부터는 바라지라
말씀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동풍이 불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사막에 동풍이 불 것이다. 자, 아수르가 와서 너희를 완전히 씨앗을 말려버릴 것이다. 말이 갈 것이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고 나서는 다시 14장에 뭐예요? 내가 새벽 이슬 같은 요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무기의 유일한 식물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려야만 식물들이 자라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이슬 같은 하나님, 내 여다 여호와가 너희에게는 바로 그런 존재를 그러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심판으로 힘쓰라는 자 그러시다가 또 갑자기 심판 어이 하나님이 좋은 중이신가 왜 갑자기 심판하시나 갑자기 부활하셨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호세아가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동그라미를 쳐 다시 설명합니다. 야, 네가 참 열심히 해보고 신앙을 해보고 했는데 내가 너를 멸하고 싶어서 말했냐? 응? 내가 이렇게 멸하고는 하는 건 다 네가 이만이 아니냐? 네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를 좀 제대로 좀 알아, 응? 나를 알고는 지금부터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좀 살면 안 되겠냐? 네가 응? 우상 숭배 그냥 하면 되겠어? 다정하게 음행하면 되겠어? 응?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좀 나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고서 이제는 내 집에 돌아와. 그리고 앞으로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런데 네가 또 나를 말 안 들으면 어떡해? 이제는 완전히 네가 멸망시켜버릴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슬 같은 용한테 돌아오라. 스토리가 됩니까? 여기에 나타난 스토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끝없는 사랑이에요. 너희가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야단치고 나서 별대를 때리고 나서 눈물을 모으고 품이 안거나 사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때린 이유가 다 있지 뭐 미워서 때렸겠냐? 이것을 내가 했냐? 네가 자꾸 엉뚱한 짓 하고 공부하나 봐놓고 그래도 내가 때리지 앞으로 잘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 그리고 뭐 아빠가 말씀하시면 잘 돌아와 우리 집에 잘 돌아와 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호세아를 바라보면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중간중간 이렇게 했는가 라고 하는 다른 선지서에서 말하는 심판과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을 하려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 이유가 내가 그런 이유를 습득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무려 가장 많은 14장에 걸쳐서 뭐를 나타내요? 아무비와 루하마 네가 나의 백성이여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두 사람 두 분밖에 없는 동 다시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섯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호세아 다음에 미가서를 봅니다. 7장. 자, 1장에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고 2장에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것,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타락하게 만든다는 얘기 나오고 지도자들의 죄와 심판이 나오고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거 그리고 5장에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으로서 그냥 구원의 메시아라는 게 새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옛날에 2장 3장에 했던 이런 타락한 제사장들 대신에 너 사회의 리더들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겠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요. 바로 재앙의 이유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인자를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권력 있는 사람들아, 네 백성들을 사랑해라. 돈 많은 사람들아, 가난한 자를 사랑해라.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축구의 말씀이 6장에 있고 7장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너희를 구원해줄 것이다. 이 메시지 여기에서 불구하고 자잘한 겁니까? 미가서에는 회개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니느웨에서 보여주시는 회개의 모형처럼, 회개의 시범처럼 너희 지도자들이, 사회의 왕들이, 정치의 지도자들이, 부자인 너희가, 기득권을 가진 너희가 먼저 회개함으로써 전 국민이 회개하는 것을 회개하라. 하는 것이 미가서의 선지자는 미가서는 가난한 사람 출신입니다. 사람 출신이에요. 자,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 부패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회개의 리더십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라. 백성들이 아니라 하는 것이 바로 미가서의 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훔. 나훔은 습장에 대해서 있어요. 아까 방금 좀 이야기했죠. 일단 나훔서를 보세요. 나하스에서 일곱 번째 있습니다. 니노에 대한 경고와 유다의 피해를 주시고 나훔서를 1장을 보세요. 요한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요한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요. 요한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선지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되어있죠. 여호와의 슬픔이 어떠신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노에를 진멸할 것이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 이런 사람이라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서 내가 지금 니네를 멸망시키는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야. 아사리 그냥 씨를 말려버리고 황폐하게 하고 완전히 노략질해서 천차만 최후를 맞게 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백성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니느웨를 의지하기 때문에 질투의 화신, 질투의 화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나음 선지에서 뭐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아수르나 세상의 어떤 군력이나 병력이나 국력의 힘에 있지 않냐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뭐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역한 나라였던 아수르조차도 여호와 앞에서는 뭐예요? 처참하게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 속한 것이다? 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나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여 분노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이 진노 한 분만 하면 나라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홈을 통해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장 15절 말씀처럼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뭐예요?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절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고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네가 소원한 것들 나를 잘 섬기겠다고 너희가 모세 시절에 율법을 받아서 맹세했던 그 소원을 갚을지어다. 너희가 지금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나홈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오늘 할 물량 파란 박스에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들 불 끄고 자자해. 각 선지서에 불 끄고 자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오바데가 뭐였어요? 심판의 모형이었죠. 그다음 요엘에서는 뭐였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 일에 너희가 회개하라. 그다음에 아모스 요나스에서 뭐예요? 회개는 이렇게 해라. 회개의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모스에서 뭐예요? 너희 회개해야 할 재산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에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미가서는 너희가 지도자들부터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나홈서에서는 뭐예요? 나홈서에서는 돌아오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돌아오라 라고 하시고 말씀이 이 일곱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만 공부하는 중복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의 요정이 있습니다. 자, 모세의 행한들을 심판하시는 심판 모형을 오바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날이다 보니 회개하라고 하셨고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요나스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무엇을 회개할지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셨고 너희가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절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신 것이 이 일곱 선지서의 내용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이 선지서는 분석하고 구분할 방법이 많아요. 이건 저희 생각이에요. 제가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선지서를 바라보는 많은 학생들과 그 중에 원어부 대응으로 하시고 감동이 있으시면 이대로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선지서 읽어보세요. 여기 인도기 때문에 어이요 순서가 어이요로 시작합니다. 어이요요 아홉이나 어이요 어이요요 아홉이나 어이요요 아홉이나 어이요요 아홉이나 아홉이나 어이요 오바데야 요에 요나 아홉이나 대 아모스 호세야 미나 아홉이나 대 미나 미가 미가 아홉 어떻다고요? 어이구, 어이구, 아홉이다. 이것이 선지서의 메시지입니다. 어이구, 아홉이다. 인도인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잘 보시다. 일곱 선지서의 여정. 왜 일곱 선지서의 여정입니까? 일곱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강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사용하시는 숫자입니다. 일곱 집사를 선택하셨고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예시하셨어요. 이제는 일곱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선지서는 소위 대사는 겁니다. 선지서가 바로 뭐라고요? 후두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인데 그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그 메시지의 불꽃과 자자를 잘 감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러면 메시지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일곱 선지서를 오늘 했죠. 그런데 불행하게 우리 구약 성경의 순서는 우리가 방금 했던 어이어여 어이나가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호요와 해서 호요와 앞에 세 개가 순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오요미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가 여섯 개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나하스 세 개 이렇게 나하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학스말 이렇게 하면 열두 선지서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찾기 위해서 구약에 호요와
오염이 나아서 학습한 이렇게 열두 선지서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봐요? 오요요 이렇게 보면서 일곱 선지자에 대한 선지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뭘 보냐면 이사야서를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가 바로 뭐냐면 이 일곱 선지서에 나타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새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세상 나라는 어떤 것이고 앞으로 도래할 천년 왕국은 무엇이다라는 것이 이 세계의 틀로 바라볼 때 이사야서가 명확하게 분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사야서는 다음 2주에 걸쳐서 합니다. 지난번 최선생님 양양만 했는데 왜 2주씩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왜 2주를 해야만 되는지를. 자, 이사야서. 그리고 이사야서가 바로 이 텍스트북을 이사야서가 앞에 일곱 선지서를 종합한 종합편이라고 얘기하면 예레미야는 다시 이론적으로 시계적으로 계속 이 종합한 이 내용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희가 나에게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순종하라고 하는 계속 너희가 포로라가 포로라 순종하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실제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완결편입니다. 근데 완결편을 주시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하지 못할까봐 다시 왜 열방들을 심판하시는지 여호와의 날로 끝이라고 하면서 스바냐에 간략하게 간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요약성에서 간단히 군더더기를 빼고 핵심만 설명합니다. 각 나라들에게 심판을 스바냐에서 이야기하고 하박국서에서는 왜 이런 징벌 과정에서 의인이 아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혹시 있을까봐 여기서 하박국에서 부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완결편을 두 부록을 가진 해서 이 11권이 바로 텍스트북이 되고 그 다음에 포로시대 때 에스겔은 이 11개의 텍스트북을 가지고 실제로 포로시대 때 어떻게 하면 이 11개를 잘 실천할 수 있을까 해서 실제로 에스겔이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그 고난의 길을 몸으로 겪지만 너희가 앞으로 이런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비전 너무나도 상세하게 아몬 기자 400년 이후의 야무기 시대까지 모습까지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상황까지 다니엘서에서 11장에서 계속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제공해주는 다니엘서.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워크북이다. 앞에 여러분의 텍스트북에 대한 워크북이 원래 그렇죠. 텍스트북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뭐예요? 워크북이죠. 그럼 워크북을 만들어서 너희가 잘 이해한다는 걸 실제 어떻게 행동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엑서사이즈 북이 바로 뭐냐면 성전을 짓게 하는 학교와 그 다음에 스가야 질문하고 답을 줍니다. 연습 문제죠. 우리가 앞에 군방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질문과 답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질문과 답을 스카라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엑서사이즈 북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했더니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사람들이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 그랬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죽자마자 또다시 타락하더라. 이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노티스를 합니다. 만나기를 통해서 이제 그만하자 하는 만나기가 노티스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틀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에 11개의 텍스트북과 5개 중에서 2개의 워크북과 2개의 엑서사이즈북과 마지막 1개의 노티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선지서의 틀을 트윈이라고 해야 한다. 디더블 루이야. 이것이 제가 바라보는 선지서의 틀입니다. 이러한 틀을 가지고 여기서 빨간색 표시한 건 텍스트북의 이사야와 이사야는 다음 2주간, 그 다음 2주는 예레미야와 스바냐 학교에 대해서, 그 다음 2주는 에스겔과 다니엘에 대해서 볼 제목, 그리고 1주간은 학교와 스바냐, 그리고 마지막 한 주는 말약해서 선지서를 통해 9주 동안 하게 됩니다. 오늘 한 주가 했기 때문에 다음 8주 동안에 선지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의 3분의 1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시면서 일곱 선지서의 교훈은 무엇인가? 참된 순종은 무엇인가? 인생의 독일과 남은 자들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서 미가서와 계시록과 호세아와 잠언서에 비유되는 요한 힘써 앉아있듯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에크나리자는 것이다. 잠언서 이것이 바로 힘써 앉아의 참된 은비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보시고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제가 바라보는 선지서예요. 제가 말한 선지서 바로 드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또 이번 주간 읽으시면서 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각자 모두가 선지서 열심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틀을 만들지 바랍니다. 아멘. 네.